오후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 만할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 자체는 어제에 비해서는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예, 일단 저는 뭐 증시 자체는 조금 부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하락할 때 우리는 덜 빠졌고요. 그렇다면 미국장이 이틀 연속 올라갈 때 우리가 좀 덜 올라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미국장은 워낙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보다는 좀 리바운드가 강한데 어찌됐든 국내 증시에 있어서 2600선, 코스닥 같은 경우 850선에 대한 지지 여부는 점점 확고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관련 그 대형주를 접근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대형주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뭐 테마주들을 따라가면서 뭐 전쟁 테마, 새 정부 정책 테마 뭐 이런 걸 따라가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은 상황이 확확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대응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가장 돋보이는 주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고 오늘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봉을 보게 된다라면 좀 안정적인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코멘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우리가 4차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 수급은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간 차별화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안타깝고요. 하지만 하이닉스는 반대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휴대폰 사업 후에 GOS 문제라든지 이런 조금 안 좋은 악재들이 있는 부분들이 일부 존재를 하죠.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히려 사업부가 간단하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가줘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증시 체력상 지수를 3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외국인과 기관도 그 수급 논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감안하게 된다라면 하이닉스 쪽에 무게중심이 좀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DRAM 가격이 또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 네.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제가 아침에 이제 뉴욕 증시가 마감되고 보면은 나오는 최근에 나오는 기사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일단 반도체 가격은 무조건 상승한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한 반도체들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산업이 아까 얘기한 로봇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저는 앞으로 가장 늘어날 수 있는 두 섹터를 꼽으라. 그러면 반도체와 2차 전지.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저희들도 저도 이 휴대폰에 대한 이게 폴더블로 바뀌면서 네. 그 이 안에 있는 배터리 용량이 커졌죠. 네. 그러면 2차 전지가 기존보다는 단가가 세졌죠. 그 판매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더 늘어나게 되고 현재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우리의 이제 화석 연료 그 판매를 10년 내에 금지하겠다라는 게 공약 사항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됩니다만 그런 공약을 우리가 추진하게 된다라면 앞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 그러니까 산업을 긴 호흡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게 되지만 무엇이 굵직하게 뚫고 갈 수 있겠는가? 메타버스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는 뭐 안경 같은 거 써야 되죠. 네. 여기 2차 전지 들어가 줘야죠. 여기도 반도체가 들어가 줘야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외국인들은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을 조금 더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차영주 소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아마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 말고 SK하이닉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 이게 과연 옳으냐라는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많은 게 조금...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건데 일단 저는 삼성전자 살래, SK 살래 그러면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30년을 이끌어오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네. 앞으로 30년 뒤에 삼성전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건 과도한 믿음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020년에 높은 수익률을 안겨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뭐 논리적인 부분들보다는 이거는 뭐 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주식시장에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는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는 대부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충분히 갖고 계시고요. 일단 네. 누군가 삼성전자를 사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벌써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사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삼성전자를 후속적으로 누가 사주겠느냐.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혹시 어렸을 때 막대기 잡기 게임 혹시 아시나요? 저랑 좀 세대가 다르시네요. 세대가 다르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막대기를 하나 놓고 서로 이렇게 하나씩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꼭대기를 잡으면 앞에 사람은 이제 콕 때리는 이런 단순한 게임인데 네. 결국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누군가 이 주식을 사줘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살 사람은 다 샀어요. 일단 매수가 조금 실리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해볼 테고요. 여기서 세대가 드러나니까 또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을 조금 이야기해볼 네.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목표가를 제시해 주시겠지만 네. 지금은 사실 시장에선 좀 짧게 봐야 될 때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짧게 볼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길게 봐야 된다. 그래요? 오히려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짧게 매매하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사서 묻어두고 한 6개월을 보자. 그럼 20-30%는 네. 다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널려 있다. 저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1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는데, 지금은 그냥 묻어두시고 오히려 테마주로 따라가는 것보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종목들, 뭐 건설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2차전지 소재 묻어두고 한 6개월을 그냥 푹 쉬시라. 그런 게 오히려 더 결과가 좋을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15만 원대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장에서는 오히려 대형주를 담아야 할 때고, 그중에서도 수요가 몰리는 반도체, 그중에서도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